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금 현재 아프리카 정상들 난리가 났으며 만찬장, 문화 외교, 윤석열 대통령의 멋진 모습, 김건희 여사도 등장이라는 소식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아프리카 정상회의의 그 본질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가 되돌아보면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문재인이가 해외 나갔다 하면은 해외 정상들에게 얼마나 왕따를 당했습니까? 해외 글로벌 정상들과의 사진을 찍을 때 문재인은 항상 왕따였죠. 자, 대통령실 소식부터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2024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함께 만드는 미래,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연대라는 주제로 개최된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우리나라가 역대 최초로 개최하는 이 아프리카 정상회의이자 이번 정부 최대 규모의 다자 정상회의로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 4개의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첫 해인 2022년 11월 아프리카의 밤 행사를 통해 이번 정상회의 개최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번에 그 계획을 현실화시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한국과 태도국 정상회의를 개최한 데 이어 올해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를 개최함으로써 글로벌 사우스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는 포용, 신뢰, 호혜의 원칙에 기반한 우리의 인도 태평양 전략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글로벌 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우리의 책임 외교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대통령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비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 아프리카 국가들이 핵심적인 파트너임을 확인하는 자리라고 말하고 오늘 회의를 통해 한국 아프리카 협력이 새로운 차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통령은 함께 만드는 미래라는 협력의 대원칙 하에 동반 성장, 지속 가능성, 연대에 관한 구상을 설명하고 오늘 정상회의가 한국 아프리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핵심적인 건 다 들어가 있죠. 자,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이 멋진 모습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아프리카 정상회의 앞장서서 걸어 나오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멋지지 않습니까? 또 회의를 주재하는 윤석열 대통령 개회사를 하시는 윤석열 대통령 딱 보스 같죠? 보스 같죠? 자, 그리고 다른 아프리카국 발표를 경청하는 윤석열 대통령. 아프리카. 여기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지금 여러분 대통령실 발표에도 있지만, 이게
처음입니다. 처음 이번에 아프리카에. 아프리카 48개국 정상과 대표, 4개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 역대 최초입니다. 최초.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프리카 어떤 대통령이 엄지척 멋있다. 윤석열 멋있다. 자,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음악이 좀 시끄러워서 음악은 끄고 소리는 끄고 보시겠습니다. 자, 6월 3일 서울 신라 호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정상회의 공식 시작. 우리나라 최초로 열린 아프리카 상대로 한 다자 정상회의에 참석자들을 직접 영접하며 예의를 다해 맞이해. 화기애애.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아, 멋있죠? 리셉션장 멋있죠? 만찬장까지의 연결 통로는 어우, K-POP 공연도 뭐 기가 막히네. 이야, 난리 났습니다, 지금. K-컬처의 힘. 저기다 아예 무대를 만들어 놨구나. 북춤과 타악 등을 미디어 아트와 결합한 공연. 크, 멋있다. 멋있다. 오우. 오우. 야우. 아프리카 정상들이 감탄할 수밖에 없겠네. 그렇죠? 남사당 놀이. 아프리카 음악을 연주하는 타악 그룹의 흥겨운 리듬. 퓨전이네, 퓨전. 문화 외교의 절정을 보여준 대한민국. 아프리카 각국 정상 내외빈과 대표 여러분, 그리고 국내외 귀빈 여러분. 이번 한국 아프리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먼 거리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을 많이 뵙게 되어 더욱 기쁩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아프리카 국가들과 호혜적이고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고 늘 강조해 왔습니다. 그리고 2022년 11월 23일 서울에서 열린 아프리카의 밤 만찬에서 2024 한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를 제안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께서 저의 제안에 호응해 주실지 걱정도 했습니다만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곳 서울을 찾아주셨습니다. 은케이 대한민국까지 기쁜 걸음을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이렇게 한자리에 모인 이유는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발전해 나갈
지혜와 영감을 얻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70여 년 전 6.25 전쟁의 폐허를 딛고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시대 변화의 흐름을 읽고 국가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한 지도자들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기업인들이 있었고 잘 살아보자는 희망으로 밤낮없이 뛰었던 국민들의 노력이 삼위일체가 되어 경제 도약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정부와 지도자들은 국제사회와 우방의 도움을 지렛대 삼아 경제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수출 중심의 산업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도전 정신이 넘치는 기업인들은 백사장에 제철소를 지어 샘물을 생산하고 국토의 대동맥인 고속도로를 건설해서 경제발전의 초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이 기념사 이제 또 보시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갈 미래를 위하여. 자, 함께 위하여. 위하여. 어우, 반기문. 환영 만찬 메뉴에도 정성을 더하면. 어우, 맛있겠다. 만찬 메뉴에 숨긴 황금의 모래밭, 아프리카의 주식, 카사바, 칩 위에 놓인 연근과 자색 고구마칩. 크, 식용 많이 썼네요. 김 부각, 네 개의 강, 네 개의 냉채와 시금치, 바질, 페이스트로 한국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네 개의 강을 표현. 오, 아우, 멋있다. 고원의 여명, 찰 옥수수와 호랑이 콩, 밤이 재료로 쓰인 죽으로 접시 테두리에 옥수수 가루를 뿌려 표현. 하, 야, 뭐 엄청나게 신경을 썼네요. 그죠? 대양의 풍미. 대서양, 인도양, 태평양으로 이어지는 바다의 흐름을 표현. 초원의 목과 연잎에 올린 쇠고기 갈비찜 요리로 연잎을 넓게 깔아 푸른 초원을 표현. 오, 이야. 숲의 합창. 꿈꾸는 대륙. 다 뭔가 있었구나. 야. 동반 성장을 위한 한국, 아프리카의 우정은 계속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